안녕하세요. 아이고, 몸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난 거예요? 제 사고가 이렇게 네. 났습니다. 제가 이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3차로로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3차로에는 군용차들이 행렬을 짓고 있어서 제가 와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4차로로 계속 그냥 주행을 했습니다. 스키드마크나 이런 소리들이 막 나니까 너무 무서웠고 돌면서 보이는 반대편 시야에서는 차들이 막 오니까 와 이거 진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 상대방 뭐라 하던데요? 상대방을 딱 보는 순간 미군이더라고요. 미군요? 네. 이야기를 뭐라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경찰에다가 그냥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과실비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100대 0인 줄 알았는데 경찰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이 그 미군 군용차들은 다 무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뭐 소파 협정 때문에 미군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차 보험이 없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 차량이나 그다음 제가 다친 비용 관련해가지고도 제 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뒤에서 차로 변경하면서 제보 차량을 충격한 미군 차량의 차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이 결정적 원인입니다. 제보자로서는 차로 변경 확인되고 피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있겠지만 뒤에서 차로 변경하는 경우라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어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뒤에서 차로 변경한 미군 차량 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미군 차량과 사고 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송의 지구배상 심의에 국가배상 신청을 통해서 배상받거나 아니면 곧바로 관할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자신의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시야에서 없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가지고 정말 놀래가지고 피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아, 절대 못 피했어요. 멈췄어도 못 피했고 눈 깜짝할 새 지나가가지고 제가 내려서 확인을 했을 때 괜찮냐, 몸 아픈데 없나,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혹시나 아프면은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나한테 꼭 연락을 해달라. 제보자 보험사 입장은 어때요 지금? 자전거인데 보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제가 가해자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런 주의를 했고 확인도 하고 서행까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차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가해자라고 한다는데 자동차라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로 주행하다가 제보자 차량을 충격했기 때문에 자전거의 주행방법 위반과 전방주 시스템 과실에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경우
사고 장소는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우회전할 때 미리 우측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과실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자전거 과실 80에서 90%, 제보자 과실 10에서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운전이 그 납득할 수 없는데요? 아 그게 저도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음주운전 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아. 제가 대리를 불러서 아. 이제 들어가는 방면이었죠. 뭐 사고 난 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험 한도가 3천만 원까지 된다고 해서 짜짓기 식으로 차를 고쳐놓은 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억울한 부분이 예. 차가 리스 차량이라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차를 반납을 할 때 네. 뭐500 플러스 알파가 저희가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기는 빚이 있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는 말이 대리부른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네. 그걸 듣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대리를 불렀어요. 회사 분이 책임이 있겠나요? 대리회사는요? 중개업이지 네. 자기가 해줄 부분 없다라고.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몰라라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네.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제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운전을 촉구하기도 전에 일어난 사고고 비용을 지급한 승객과 마찬가지인 제보자에게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리운전자 과실 100%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험금 한도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 회사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회사도 책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